안녕하세요. 메이크업 아티스트 유아입니다. 아이고, 죄송해요. 스킨케어 같은 거 추천드리지 않아요. 비법 중에 하나인데. 제가 요즘 사용하는 게 타고나는 거죠? 타고나는 거죠. 제가 사용법부터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지금 세안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. 눈썹도 없어. 아침 세안, 물로만 하는 게 좋다는데 사실인가요? 물로만 세안한지는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. 과도한 클렌저의 사용이 이 유수분 밸런스를 가장 쉽게 깨뜨릴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. 유분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아침에는 물 세안을 추천합니다. 미세먼지로 트러블이 부쩍 늘었어요. 토너는 아무래도 닦는 토너가 낫겠죠? 전 닦도 안 해요. 닦도 안 한 지 좀 오래됐는데 그 정도로 닦여질 미세먼지는 솔직히 클렌징 단계에서 다 사라질 수 있고 미세먼지뿐만이 아니고 그 어떤 유해 환경에서도 피부가 자극받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튼튼한 피부를 평상시에 잘 관리하는 게 스킨케어 핵심이에요. 유아이쌤은 겨울에 뭐 발라요? 무조건 건조하지 않게 촉촉하게 오래가는 거, 그리고 특히 절대 자극을 주지 않아야 되는 거. 그래서 제가 요즘 사용하는 게 프리메라에서 나온 슈퍼 블랙시드 콜드 드랍 세럼이에요. 특별한 유해 성분 없이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게 꼭 필요한 것만 담아서 저자극이라는 게 일단 가장 마음에 들고, 얘는 안티에이징 제품으로 나온 세럼인데 수분감이 있고 그러면서도 너무 리치하지 않은 유분감, 이게 이 제품 핵심이에요. 그리고 늘 강조하지만 발랐을 때 보습이 좋은 게 다가 아니고 그게 얼마나 오래 가볍지만 오래 유지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거든요. 그것 때문에 저는 속건조 제품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, 건성보다는 중건성 정도? 제가 이제 겨울에 중건성에서 중성 왔다 갔다 하는데 중성, 중건성, 그 다음에 지성 피부까지 저는 이 제품을 추천해요. 꼭 크림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. 저도 크림에 집착하지 않은 지 좀 오래된 것 같아요. 약간 답답하고 무거우면서 실리콘 씌워진 것 같은 느낌, 여러분들도 제가 말하지 않아도 뭔지 아실 거예요. 저 같은 분들은 꼭 크림에 집착하실 필요 없고요. 수분이 오래 지속이 되는 그런 세럼을 바른 다음에 완전히 흡수시키고 그 위에 한 번 더 레이어링 해주고, 저는 그런 것들 많이 효과적이어서 추천하는 편이에요. 크림이 꼭 필요한 피부라면 크림을 쓰셔야겠죠?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앞서 발랐던 제품과의 궁합이에요. 꼭 뭐 같은 브랜드, 같은 라인일 필요는 없어요. 근데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콜드드랍 세럼이랑 듀오로 나온 크림이 있는데 콜드드랍 크림이라고, 궁합이 너무 찰떡이고 실리콘 같은 느낌, 그 답답함이 없어요. 뭐 성분 보지도 말고 얘만 그냥 딱 발라보셔도 뭔가 답답하게 딱 막을 씌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없네 라고 아실 거예요. 굉장히 촉촉하면서도 무겁지 않고 그 위에 화장을 해도 전혀 밀리는 느낌이 없죠.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안티에이징 제품 제가 항상 써보면 뭐 좋은 성분 들었다고 하는데 막상 발랐을 때 지속이 너무 짧고, 피부에 가장 중요한 유수분 밸런스를 잡아주지 못하면 아무리 대단한 유효 성분을 넣었다고 하더라도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. 성분도 정말 중요하지만 얘가 얼마나 보습력이 있고 그 보습을 얼마나 끌고 갈 수 있느냐, 전 지속력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콜드드랍 세럼 같은 경우는 항산화 때문에 고른 것도 있지만 촉촉하면서도 굉장히 오래 유지가 되는, 그게 기본적으로 돼야 여기다 무슨 유효 성분이 들어갔을 때 피부에서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. 비싼 기초 제품을 써도 효과를 잘 모르겠어요. 비싼 제품을 쓰는 것보다 나랑 잘 맞는 제품이 중요한 거죠. 제품을 잘 선택을 해서 그걸 꾸준히 제대로 사용을 해주시면 정말 일주일 정도만의 짧은 시간에도 피부는 충분히 개선될 수 있어요. 제가 이 제품을 추천을 드렸는데 짧게는 일주일, 좀 길게는 2주일 정도 사용을 해보신 분들이 당기던 게 많이 개선되었다, 화장을 했을 때 이 피부 마무리가 좀 텁텁해 보였는데 화장이 잘 먹는 것 같다, 이런 거는 여러분들 피부에 잘 맞는 제품이면 비싼 게 아니어도 충분히 개선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. 제가 항상 강조하는 유수분 밸런스도 바로 이런 거예요. 이게 기본적으로 잘 돼야 바로 안티에이징의 시작인 거죠. 피부는 타고나는 거죠. 타고나는 거죠. 타고나야 되는데, 저도 굉장한 여드름 피부에서 탈출했잖아요. 후천적인 노력으로도 여러분 충분히 좋은 피부가 될 수 있어요. 여러분들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휘둘리지 않는 피부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저자극 관리, 두 번째는 유수분 밸런스,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. 그럼 안녕.